아이들과 비행기가 돼볼 거예요.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볼 건데요. 이 활동이 가장 적합하고 또 재미있으려면 아이들이 30개월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비행기처럼 pretend play, 가상놀이를 하면서 이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겠고요. 한 20개월 정도 이상의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아이들이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두 돌 좀 전 한 20개월 또는 한 18개월 이상의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 노래는 약간 두 개의 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자 이렇게 나는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자 점점점점 날개를 펼쳐요. 점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달리다가 하늘 위로 점프 한 다음에 하늘 위를 이렇게 나르는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날다가 다시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착륙할 시간이 되었어요. 해서 점점점점 몸을 낮추고 다시 스탑하고 날개를 다시 이렇게 모으는 이런 활동으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하늘을 날다가 다시 착륙하는 이런 이착륙의 과정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비행기도 좋아하고 이럴 때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의 활동에 좀 더 몰입감을 키워줄 수 있는 스카프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스카프는 혹시 집에 두 개 있으시면 양쪽에 다 이렇게 하나씩 쥐면 더 좋고요. 뭐 없으시면 하나만 쥐으셔도 좋고 스카프가 없으시면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가사는 어머님이 다 따라 하시기는 약간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영어로 디렉션이 나오는 타이밍을 좀 포착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좀 디렉션을 주시면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요 흐름대로 음악의 어떤 분위기도 바뀌니까 그것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웅크리고 있어요. 자, wings are ready. 천천히 움직여요. 자, 이러면서 좀 걸으세요. 좀 빨리빨리 걷다가 하늘 위로 쫙! 하늘 위로. 자, 이제 날아볼 거야. 방을 돌아다니면서 soaring, airplanes are soaring. Soaring, soaring, soaring way up high. So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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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planes are soaring. So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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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up high in the sky. 오, 이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다 보니까 이제 다시 착륙할 시간이 되었어. 점점점점 몸을 낮추면서 방을 돌다가 all down 해서 몸을 낮추고 팔을 다시 웅크리는 이런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근육도 쓰고 또 점점점점 몸을 좀 높이고 점점점점 몸을 낮추는 이런 신체 조절 능력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약간 윈드 차임 소리 같은 것들이 나면서 바람에 또는 공중에서 이렇게 바람을 가르면서 나르는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음악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노래이거든요. 우리 아이와 또 재미있는 비행기 놀이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